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초여름에 가까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도시락 싸서 나들이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메뉴를 불문하고 좋은 날씨에 좋은 풍경은 김밥 한 조각도 진수성찬으로 느끼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일교차 큰 날씨에는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워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봄철 식중독의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중독하면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봄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사실 봄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식중독 환자의 한 38%는 4월에서 6월 달 사이에 집중이 됐었고요. 여름철에는 31%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도 높고 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데, 봄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음식물 보관을 잘못하는 게주 원인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시락 등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물을 이렇게 차량 안이나 햇볕 아래 두는 경우에 식중독균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이 원인이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 식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는 얼마나 증가했나요? 요즘 외래에 내원하는 장염이나 식중독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학교 등 급식시설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식약처 보고에 따르면 기온이 1도씨 상승할 때마다 뭐 살모넬라나 장염 비브리오균 또 황색 포도상 구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건수가 각각 47%, 뭐 19%, 5%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야외 활동이 잦아진 만큼 식중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식중독은 일종의 세균에 의한 질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생 원인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또 식물성 독 등으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세균에 의한 것으로 크게 세균에서 생산된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과 또 세균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직접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염형 식중독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에는 포도상 구균이나 뭐 바실루스 세레우스 같은 균, 또 클로스트리움 균이나 또 대장균 같은 비침투성 병原균이 장내에서 독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이제 식중독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감염형 식중독에는 병원성 대장균이나 또 장염 비브리오, 살모넬라, 시겔라 같은 이런 침투성 병원균이 직접 장간에 상피세포를 침투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의 원인으로 대표적인 것에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있겠습니다. 또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에는 독버섯 등의 식물성 식중독과 보고와 같은 동물성 식중독이 있으며, 또 화학성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뭐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식중독에 걸렸을 때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식중독은 그 원인에 따라서 발병 시간이나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급성 위장염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역이나 구토, 설사, 복통이 있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열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칼로리가 함유된 수액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가정에서는 따뜻한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마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시면 우리가 마신 대로 계속 토하거나 설사를 한다고 아예 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탈수가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 신 음식이나 뭐 과일, 찬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 카페인이 없는 음료나 또 전해질 이온 음료를 천천히 조금씩 마시도록 합니다. 또 시장기가 돌면 미음이나 묽은 죽을 조금씩 이제 들게 하면서 늘려가는 게 방법이겠고요. 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또 일부 식중독균 같은 경우는 장의 출혈을 일으키는 상황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음식을 보관하거나 섭취할 때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는데 지키기 어려워서 좀 못 지키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음식 조리와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겠습니다. 손 세정제나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꼼꼼히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유는 식중독균은 사람 손을 통해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리를 할 때,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기만 잘해도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더러운 손으로 식재료를 만지면 또 다른 음식에도 식중독균이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식중독균은 대체로 열에 약하고 또 저온에서 잘 번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음식은 가급적 충분하게 익혀 먹고 식기는 자주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물을 냉장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냉장 보관하면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냉장고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노로바이러스나 또 리스테리아, 뭐 예시니아 같은 균들은 냉동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동 상태에선 대부분 다시 증식이 억제될 뿐이지 상온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 냉장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관 오랫동안 무한정 보관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냉장실에 보관할 경우에는 쇠고기는 3일에서 5일, 또 우유는 2에서 4일, 어패류는 1, 2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음식물을 먹을 만큼 적당히 만들어서 한 번에 먹고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대부분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냉장고는 잘 믿지 말아라. 최대한 5일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는 게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의 유혹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오래된 음식에 손을 댔다가 식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버리기 아깝더라도 상온에서 오래된 음식은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 요리해서 음식물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 거겠죠.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는 세균들 역시 활동하기 좋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